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시장의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고 보니까 간밤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보니까 코스닥이 이제 어제 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20선에서 거래 마감했거든요. 이제 천수닥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보통 이렇게 이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면 지수가 조정받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천수닥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뭐 시장의 흐름에 대응해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대비해서 분명한 상대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물론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LNF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지수를 전체적으로 주도한 부분도 있었지만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코스닥 시장에 좀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를 이어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근거 있는 상승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 기업이 이제 코스피 기업보다는 실적 전망치가 좋습니다. 실제로 전망을 보면 올해 코스피의 순익 예상치는 121조 원. 전년비 20% 정도 하락하는데요. 올해 코스닥의 순이익 예상치는 9.3조 원, 전년비 20% 증가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의 이익 가시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 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섹터 내에서는 종목별로 주가 흐름이 확실히 차별화가 됩니다. 2차전지 주라고 다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관련된 종목에 쏠림이 좀 심해서 오버슈팅이 나타난 반면에 뭐 분리막이라든지 전해질 관련된 업체는 상대적으로 확실히 좀 약세를 보였고요. 뭐 음식료주만 봐도 차별화가 심했습니다. 뭐 농심이라든지 뭐 삼양식품 이런 기업들은 견고한 브랜드 경쟁력 때문에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뭐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의 주가가 견고했지만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하에 따른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라는 전망에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앞으로는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 어느 쪽이 더 강할 것이냐. 격차가 좀 심해졌기 때문에 어제도 그랬듯이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상대적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앞으로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제 기업 규모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어쨌든 모멘텀이 좋으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업 규모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개별 종목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최근 들어서 2차전 이제 약간 가려서 살짝 좀 주인공은 아닌 느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소부장 쪽에 조금 해당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네. 보세요? 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어요. 실제로 반도체 장비 업체인 뭐 STI라든지 PSK홀딩스, 인텍플럭스 상당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해외 매출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타나고 있죠. 또 정부가 그 소부장 특화단지로 5개를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뭐 용인이라든지 청주, 천안, 아산, 전주, 창원에 이어서 평택이라든지 안성과 같은 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정부가 소부장 기업을 밀어주겠다라는 거고 산업통상부에서도 이제 뭐 R&D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소부장 기업에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부장 업체에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부장 업체의 입지가 많이 커졌죠. 그래서 국내 중소형 소부장 기업의 시총 비중은 현재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한 9% 정도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본다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실적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런 소부장 업체들은 삼성전자든지 SK하이닉스보다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집중도가 낮기 때문에 실적의 안정성이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부장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고 있다. 4차 산업이라든지 AI 시장의 성장도 소부장 업체에는 긍정적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는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STI라든지 뭐 인텍플래스 이런 종목들은 워낙에 좀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소부장 관련된 종목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기술적 부담이 덜한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장비주인 유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진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전공정 증착 장비 업체인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50%로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외
회사로 이제 매출을 좀 다변화시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성장이 클 분야는 이제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이기 때문에 비메모리향으로 장비 라인업 확장이 꾸준하게 기대되는 만큼 유진테크 같은 경우 현재 위치도 좀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니까는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왔네요. 네네. 가격선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이제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기 이평선을 한 번도 깨지는 않고 있고 현재 저점 2만 원 대비해서 3만 2,200원. 앞서 말씀드렸던 장비 업체보다는 훨씬 더 이제 상승폭이 낮기 때문에 네. 네, 최소한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연말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수출 쪽은 어떤가요? 최근 지표들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체는 뭐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소부장 업체도 그렇고 수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전보다는 그 소부장 업체들이 좀 자립도를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국내 생산액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2012년에 소부장 국내 생산액은 7천억 달러에서 2021년 9천억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제 부품이라든지 장비 같은 경우는 50% 정도 증가를 했고요.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국내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부장 기업의 올해 전체 수출액은 3천억 달러 정도가 전망이 되는데 원래 이제 소부장 수출의 대부분이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중국 비중이 40에서 45% 정도 중국 의존도가 엄청나게 컸죠. 근데 최근에 한 30% 미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의존도가 높았는데 수출 비중이 24%에서 15%로 하락했어요. 반면에 그동안 이제 수출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뭐 미국이라든지 베트남에 대한 수출 비중은 증가했습니다. 수출 국가가 다변화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부장 기업의 실적 안정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조금 더 높은 가치를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반도체 수출이 좋지는 않습니다. 올해 현재까지의 반도체 수출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정도 감소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수출 지표가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지표인데 반도체 수출 전년 동기비 35.4% 감소했죠. 하지만 이제 6월 같은 경우 전체 수출을 보면 분명히 이제 개선세를 보였고요. 글로벌 물동량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이후에는 분명히 반도체 수출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업체의 실적 컨센서스도 3분기, 4분기까지는 충분히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재라든지 이제 부품 부분의 무역 수지도 좀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소재와 부품 부분의 부가가치가 이전보다는 많이 끌어올려졌기 때문에 타국과의 교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출이라는 것도 가격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얼마에 살래, 우리는 얼마에 팔겠다. 이 가격이 맞아야지 수출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진을 조금 더 높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높게 불러도 상대국이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이렇게 고부가가치 제품들 판매가 꾸준하게 늘어난다는 것도 역시 소부장 업체에 좀 웃어주는 요인이죠. 그래서 수출 지표랑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출이 하반기에 어쨌든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소부장 업체가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기 때문에 7월, 8월 앞으로 나오는 수출 지표도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섹터로 조금 이야기를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주인데 사실 최근에 2차 전지 보면 이전에 제약주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제약주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는 합병에 대한 이슈 때문에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크게 올라가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약주는 이제 가치 평가가 제일 어려운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끼리도 전망이 굉장히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 손대기에 가장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형 제약사는 원래 이제 잘 팔리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을 보통 받쳐주는데 중소형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뭐 R&D라든지 뭐 신약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실적 전망이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요즘에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 일단 실적이 확실히 잘 나오거나 아니면 실적 성장이 확실하거나 이런 종목들로만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제약주가 당연히 좀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그 제약 바이오주의 호재가 없어도 제약주가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많이 이제 빠졌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 상대 수익률은 마이너스 25% 수준, 굉장히 소외가 많이 돼 있고 코스피에서는 이제 유통주가 이런 흐름이거든요. 정말 철저하게 소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제약주가 주목받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지금 주도 섹터인 2차전지 섹터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면 분명히 시장이 이제 이 돈이 이제 옮기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섹터로 수급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보 중에 하나가 제약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그 합병을 검토를 하는데 지금 미래에셋증권을 주관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쨌든 합병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의지가 보이네요. 그렇죠. 의지가 보이죠. 물론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합병한다고 했는데 기대감이 반짝 올랐다가 뭐 다시 떨어졌네. 이렇게 좀 실망하실 수가 있는데 뭐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구체적인 합병 시기, 방법 이게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빨리 나오진 않아요. 주주를 전체적으로 만족시키는 방안을 내놔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합병은 진행된다. 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 셀트리온 그룹주는 분명히 다시 치고 나갈 겁니다. 지금 저평가가 역시 심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셀트리온 그룹주의 합병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약바이오주는 주목받을 수 있어요. 셀트리온이 제약주 내에서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셀트리온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약주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제약주 반등하는 그 특징을 보면 실적주로 또 제약주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제약주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앞으로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뭐 R&D라든지 뭐 수출 성과라든지 뭐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했는데 최근에 올라오는 중소형 제약주, 뭐 동화약품이나 뭐 유나이티드 제약 이런 종목들이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다 실적주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대한 포커스가 제약에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주를 매수를 하신다면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요즘에 제약주를 볼 때 특이한 점은 중소형 제약주도 PER이 엄청나게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PER 10배에서 15배에 위치해 있는 제약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정도의 PER은 거의 뭐 자동차주, 뭐 유통주, 이 정도의 음식료주, 이럴 때 이제 평가되는 PER 밖에는 안 됩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PER 10배에서 15배면 역사적으로 봐도 거의 최하단이에요. 그래서 더 떨어지기는 어렵다. 하반 경직성은 분명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제약주를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이 나오는 제약주 중에서 이제 대원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뇨라든지 뭐 비만 치료제 최근에 모멘텀이 좀 부각되고 있고요. 의약품과 신약 개발 업체죠. 그래서 의약품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감기약입니다. 그래서 감기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고 그래서 요 매출이 고정적인 매출로서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월에 그 바이오벤처인 파머스 바이오사이언스와 당뇨라든지 비만 치료제 공동 개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PER이 낮아요. 그래서 올해 예상 PER 한 10배 수준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지금은 2차전지 반도체 장비 이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제약주를 매수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2차전지나 반도체가 좀 조정이 나오면 그때 조금 더 세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주도 섹터가 조정받는 시기를 노린다면 시간적으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사실 올해 초에 그 해열제 품귀 현상 때문에 네네. 또 급등 흐름이 나왔던 기업인데 이렇게 올해 또 쉬어가다가 네네. 다시 한번 바닥 찍고 올라오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도 핫 이슈입니다. 네네. 뭐 대표적으로는 포스코 DX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단 과거 사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전한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냐 이제 요거를 봐야 되는데 과거 10년간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한 기업이 15개 정도 됩니다. 뭐 엄청 많진 않죠. 뭐 1년에 잘 나와야 한두 개 정도가 이전을 했는데 그중에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이 4종목, 하락한 종목이 11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코스피로 이전할 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가장 큰 이유는 코스피 이전을 갑자기 딱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코스피 이전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넘어가는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는데 추진할 때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어쨌든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게 되면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주가가 하락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로 이전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건 아니다. 이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게 되면 뭐 장점도 많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자금 조달 비용이 하락하는 부분은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기관 외국인이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조금 더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뭐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더 중요한 건 조달 비용의 감소입니다. 채권을 발행하든 대출을 받던 코스닥 시장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이자를 싸게 이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레버리지 효과를 내는데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만큼 코스피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이 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기업이죠. 이제 LNF, 그다음에 포스코 DX, 나이스 평가 종목 이런 종목들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에코프로 비엔 같은 경우에는 이전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이전설이 현재 부인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이전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 예상 종목군들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전 기업을 조금 더 봐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가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 종목에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전 예상 종목군들은 다 코스닥 150에 포함돼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근데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바로 코스피 200으로 안 들어갑니다. 편입될 때까지 많이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코스피로 이전하는 순간 공매도가 안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전되는 기업들의 쇼커버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LNF 같은 경우 그런 쇼커버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이런 경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150 기업이 코스피로 이전되면 코스피 200으로 안 들어갈 때까지는 공매도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왔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